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25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터질 게 터진 미국 금리, 이제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자, 저희가 뭐 꾸준하게 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5월달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미국이 6월달, 7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휘발성이 붙어버리면 상당 부분 이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우리가 시장에 대한 악재성 이슈는 반드시 뭐 적중을 하죠. 이번에 예상이 적중되면서 미국 증시가 금요일 시장에서 2% 이상 하락을 했고, 그것이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도 악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중국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안 오르는 원자재 관련주가 있나?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과 현실, 이상과 괴리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더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어디까지인가? 예전보다 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플러스 전쟁에 대한 장기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념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이제 완전 고용을 계속적으로 내세웠던 입장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왔더라도, 괜찮아. That's not bad. 우리는 나쁘지 않다. 그죠? 완전 고용을 하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올해 2월 달부터 포지션이 쭉 바뀌기 시작했죠. 자, 전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왔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봤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에 대한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를 공급하는 측면이 러시아에 대한 공급 물량이 줄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될수 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다면 이제 유럽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이라는 곳에서 미국에 대한 원자재를 받기 위해서는 운임비와 운송료가 상당히 비싸고, 호주의 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싸죠. 그 캐나다는, 캐나다에서도 물을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자, 러시아와는, 인접국들이죠. 하지만, 다른 여타의 자원의 보고라고 하는 아메리카라든지, 또는 아시아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원자재라도 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현재는 미국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거기에까지 우리가 예측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자, 5월 달에 금리 인상 0.5BP는 기정사실화로 봐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 이슈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악재가 있는 것이 있다. 그 악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6월 달과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고 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9월 달에 잡혀 있어요. 여기에 11월 달, 12월 달도 잡혀 있습니다. 자, 그총 5월 달을 제외하고 지금 0.5거든요. 0.5인데 여기서 0.5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연초에 목표를 잡았던 건 1.9%예요. 자, 1.9%는 쉽게 달성할 수 있죠. 5번 남았으니까. 이 중에서 4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2.5%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자, 2.5면 1.5를 돼야 되는데 5번 남은 상황에서 1.5를 더 하려면 이거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6월 달과 7월 달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5월 달이 아니라 5월 달 무조건 합니다. 0.5로 할 거예요. 대신 그 이후에 6월 달과 7월 달에도 저렇게 5월 달만큼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하든지, 또는 7월 달에 몰아서 두 번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다고 그러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한 발짝을 살짝 물러서면서 얘기를 했죠. 자, 물가가 성장보다 더 걱정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창용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도 상당한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어요. 자, 시장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지금 5월달에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도 5월달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6월달에 미국이 하고 나면 7월달에 우리도 무조건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도 5월달, 7월달, 8월달 이어서 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되면 미국과 금리 역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계속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 인상 하는 거다, 그런 이상한 얘기들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 현혹시키는 전문가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단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건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은 안 돼, 주가 이만큼 빠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면 어떡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성장을 하지. 자, 그만큼 지금 현재는 금리에 대한 부분,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것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대한 부분과 믹스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 대한 핵심적인 화두가 되어버리고 있다. 거기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소비가 급감을 했어요. 왜 급감을 했느냐? 지금 중국이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 언론의 뉴스로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도 지금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는 하나의 행위가 되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 시장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폭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일장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반등 자체는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 원화는, 달러가 강세니까 원화는 뭐예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달러가 강세인데 지금 현재 원자재도 뭐예요? 원자재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던 상황은 그냥 강세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의 장기화가 이루어지면서 원자재가 어떻게 됩니까? 초강세가 돼버렸어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전세계 공통되는 거래를 할 때 달러로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은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버렸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한 번 더 올랐거든요. 그 전쟁에 대한 부분 자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원자재가 초강세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한다.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강세가 되죠. 달러도 초강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원자재는 일부 가격을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잡힌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 달러에 대한 화폐 가치를 더욱더 올린다는 얘기죠. 달러에 대한 화폐 가치 올리면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은 본인들 스스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디서 터집니까? 원화가 약세였는데 달러가 초강세에 넘어가 버리면 원화는 초약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환율이 1200원 이상인 것이 지금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서 1250원대도 돌파가 됐다는, 앞으로도 환율이 상당 부분 시장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이 매수로 유입되는 포지션이 쉽지 않다, 지금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워낙 약세 기조가 워낙 심한 상황이다. 돈은 강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원화가 강한 게 아니고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달러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이 바랄 수 있는 그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개념을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어떤 식으로 올랐느냐? 자, 우리가 미국 옥수수 선물 가격 보세요. 오늘 시장에서도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밀 관련주, 자, 대두 관련주 다 움직였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했던 종목 뭐였어요? 샘표였잖아요. 대두 관련주 오늘 상한가 갔어요. 자, 3월 말에 했던 종목 사주동원은 뭐였어요? 밀 관련주죠. 그 종목도 상한가 갔었죠.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종목군들이 곡물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 곡물 관련된 가격도 상승을 했느냐? 네, 일부 상승했던 건 사실이에요. 자, 옥수수 가격도 지금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쓰고 있고, 자, 대두 가격도 현재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설탕, 최근에 이제 대한제당, 보락 같은 기업들 좋았는데, 그런 기업들 보면 이제 설탕 가격도 현재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소맥, 밀가루를 얘기하는데, 밀가루 관련주도 크게 급등하고 난다. 옆으로 이제 횡보가 붙이는데, 곧또 수확철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한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러시아가 주로 생산하는 것들이 뭐가 있다 했어요? 러시아가 주로 생산하는 것들이 곡물이 있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곡물 관련주가 급등 양상을 보였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 사조 그룹이 올랐는데 왜 올랐습니까? 이전에 수산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한번 나타났을 때도 러시아 관련이었어요. 이슈는 러시아 관련이었습니다. 자, 오늘 비료 관련도 들썩들썩거리는데, 비료도 거기에 대한 원자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소라고 했잖아요. 요소 러시아가 또 생산하는 거죠. 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번씩 들썩거렸는데, 그것도 러시아가 생산하는 거였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 들썩거렸는데, 그것도 러시아가 생산하는 거였어요. 자, 대부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좋게 보이는 것들은 다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순환매와 상승을 주도하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이그 종목군들 공통점이 한개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 소외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료 업종을 평소 때 매매를 자주 합니까? 평소 때 주가의 변동폭이 크나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곡물 관련주가 평소 때 변동폭이 큽니까? 아니죠. 수산 관련주 그전에 후쿠시마 얘기 나왔을 때 한번 올랐었던 거예요. 그동안 쉬어갔어요. 비료 관련주 마찬가지죠. 원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도 마찬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왜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공급 물량에 대한 감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급 쏠림화가 그만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가격적인 변화는 저는 가능할 거로 보거든요, 사실. 대신에 우리가 그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보신 분들, 일단은 가격을 선점하지 못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들어가지 못했다, 걱정돼서. 그런 분들은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는 대형주로 매길 매를 해야 됩니다. 대형주 어떤 쪽? 바로 음식료 업종 쪽으로 가주는 게 맞죠, 지금은. 우리 음식료 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는 농심이나 대상인 오뚜기라든지 CJ제일제당이나 이런 대형주 쪽으로 매기를 하는 게 맞고, 대신에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샘표라든지 사주동원, 최근에 올랐던 대한제분, 뭐 대유 이런 종목, 우리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수익 봐봤죠. 사조 시푸드도 그런 종목은 어떻게 되는, 그런 것들은 가격을 지키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자, 오늘 샘표가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제 샀어야 돼요. 금요일에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샀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상한가 가면 그러면 내일 상종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가격적인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급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곡물 관련이 오르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한 6개월, 9개월 있다가 음식료 가격이 또 한번 크게 올랐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러시아와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럴 때는 또 수급에 대한 쏠림하고 훨씬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이상로 바로 저와 함께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4월 22일 날, 지난주 금요일도 봐요. 이렇게 이제 샘표 오늘 상한가였죠. 3월 달에 동원 이것도 상한가였죠. 이런 상한가 안에 종목군들 상한가에 쫓아가는 거예요. 미리 이런 식으로 대응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와우는 유튜브하고 저희가 이상로 빨간 주식 유튜브 금요일 날 영상 올려놨던 영상에도 요 추천주 그대로 장중에 올려놨었거든요. 그런 영상도 반드시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전방송사 수익률 1등을 하고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월요일 밤 7시 30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방도 꼭 시청하시고, 오늘 밤에 대신 공개 방송은 없어요. 어젯밤에 했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샘표 얘기했는데, 그죠? 오늘 밤에 없고, 대신 내일 있습니다. 내일, 원래 공개 방송을 안 하는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수익률 1등,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TV 통틀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로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이번 달 한국경제TV 1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또 좋은 성적 기록할 수 있었고, 자,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잡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게릴라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1개월에 40만 원 폭탄 가격 할인 이벤트, 그리고 원리 클래스 VOD와 1개월 함께 패키징으로는 자, 66만 원 혜택 나갑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은 한국주철관, 휴비츠, 파워로직스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 선철과 고철, 우리가 이제 선철이라는 게 있고 고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주철과 상수도 관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가격 자체가 러시아가 또 생산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게또 선철입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휴비츠인데, 휴비츠는 워낙 약세가 나타났을 때 수익을 보는 기업이에요. 의료기기에 대한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파워로직스는 최근에 광물가에 많이 올랐죠. 그 폐배터리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자,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 시그널 계속 뜨는데, 이럴 때는 뚫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뚫어낼 거라고 보고요. 자,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다. 지금은 워낙 약세 기조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고. 자, 파워로릭스는 지금 현재 바닥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광물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해요. 자, 주가에 대한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주철관이 4월 달에 한번 크게 급등했을 때 이제 서울시에서 상수도관 교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오는 것은 현재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 한국주철관은 납품을 하는 곳이 조달청에 납품을 합니다. 이제 국가 쪽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점유율이 90%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 납품 단가에 대한 정상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진짜 높다고 보고, 한국주철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 진행하는 거 있는데요. 그 부분 또 참여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흐름 잡아가시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답변 들어보시고, 현명한 투자 그리고 즐거운 투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